네, 종합상사 관련주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 종합상사 관련주라고 하면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종목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선정 이유가 오늘 텍투지도 오르고 있지만 우리가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겠고, 그동안 조정이 조금 길었어요. 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가. 그리고 우리가 수출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6월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 지수가 10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수입 금액 지수는 전달보다 상승폭이 높아졌어요. 11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 무역업을 하는 상사업 입장에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업 진행이 물품을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경기 회복의 트렌드만 맞는다면 빠른 개선세를 기대해 볼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합상사 관련주들, 뭐, 관련 종목 꽤 있습니다. 좀 전문 섹터 흐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 코퍼레이션입니다. 여기도 사실 거래량은 별로 없는데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상반기에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이런 상사 관련주들이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여기는 추세 조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주가는 조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종목들이 또더 달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21선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봐야 될 종목이 LX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자, 여기도 어느 정도 조정받은 이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통 다 보면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경기 회복 기대감, 수출입 유통 확대 수혜주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종목은 어떤 종목 짚고 계신가요? 우리 자, 포트 안에 있는 종목으로. 네. 우리, 저는 제 포트 안에 있는 종목 안에서도 자신 있는 종목이면은 충분히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GS 글로벌입니다. GS 글로벌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영업 마진율은 사실 아주 높지는 않은데 매출이 3조 정도 일어나고 있는 회사고, GS 계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 기대감, 유통시장 개선되고 있고, GS 그룹이 최근 모빌리티 사업 확장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사가 PDI 사업, 하역, 통관, 검사, 운송 이걸 모두 다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꾸준한 매출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최대 자동차 수입항인 평택 당진항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입 자동차 PDI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GS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전기차 PDI 사업에도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 중국 대표 전기차인 BYD와 전략적 제휴도 맺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 상용차, 트럭, 승용차 제품 라인업 확대하고 있고, 친환경 사업에서도 우리가 확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정말 매력이 정말 많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월봉입니다. 정말 뭐 한없이 떨어진 종목이죠. 이 종목도 보면은 2009년도에 2만 원이었지만 유상증자 이후에 정말로 오랜 기간 떨어졌고,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의 트렌드를 갖고 있는 막판 하락도 작년 3월달에 완성이 된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사실은 걱정이 별로 없는데,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60월선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이 하반기에 또 크게 한번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봉도 그렇고 주 차트도, 자, 이제 여기 별표 흐름 나왔죠? 주가가 빠지면서 5주선이 20주선을 대다하기 전에 일단 땡겼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신규 매수 타이밍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전고점 이상을 넘을 거라스로 보고 있고, 월 차트로는 우리가 한 4,500원까지도 열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500원에서 4,500원 이 라인을 1차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고, 매수를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 최근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2,800원에서 2,850원 여기서 보시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점도 쉽게 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수익을 더낼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 또 한익스프레스에 이어서 오늘도 GS 글로벌 다시 한번 우리 포트 안에 재편입시킵니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 불사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건강, 안전 유의하시기 바래요. 네.